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까지고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 중에서 선한 왕에 속하고요. 선한 왕들이 몇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활동과 어떤 통치를 했을까요? 1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2절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4절 여러 산당을 취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노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고처가 여호와께 언약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주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6절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9절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스루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10절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11절 아스루 왕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루에 이르러 할라와 고사나볼 하숫가와 메데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12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이 부분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때까지 섬기던 우상들을 다 제하고 신전도 대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준행하도록 했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이하에서는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함락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나불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함락된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고 행치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우상을 다 제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함락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8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1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며 1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절입니다.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이 부분에서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게도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서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것들을 다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고요. 인간은 누구나 잘 하다가 잘못하면 한순간에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잠시 상고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앞부분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중심으로 우상들을 타파하고 신전들을 다 훼파하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은혜를 주셨고 항상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이 약간 흔들려서 왕궁 곳간과 성전에 있는 것들을 히스기야 왕에게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우리가 뒷장에서 보겠지만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아오죠. 인간은 누구나 다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가 어딜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시적으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